국민의힘 안팎에서 이딴 관계단절 요구를 받아온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후보자인 김기현 대표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. 전 목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1차 선거에서 과반을 통과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자신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김기현을 찍어서 무조건 1차 투표로 끝내자고 암암리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광화문 세력이 돕지 않았다면 절대 1차에서 못 이겼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논란이 일자 김 대표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관리위원장을 정할 때 전 목사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해 거절했고 그 이후 전 목사는 자신을 돕지 않겠다 했다고 전했습니다. 당 관계자는 당시 당내 전 목사 세력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군데 도움을 요청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기현 대표는 2019년 전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전 목사를 선지자 이사야에 빗댄 적도 있습니다. 독재적 권력에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, 여러분. 당내 전 목사 세력의 탈당을 유도하는 등 관계 단절에 나섰지만 김 대표 스스로 전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.